과연 우리 전문가들이 봤었을 때 이 고지방 저탄수화물식 이 식이요법은 뭡니까? 이제 의학적으로 이게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맞냐 틀리냐 우리가 궁금한 거는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려면 임상시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대조군을 놓고 네. 이쪽에는 고지방 네. 저탄수화물 이쪽에는 다른 걸 먹여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거는 이제 사례 중심으로 누구는 좋았다더라 누구는 좋았다더라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다 같이 했을 때 다 같이 효과가 나올 수 있냐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자기 몸을 위해서 이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다른 건강 습관을 갖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적인 조사도 네. 필요했다. 자기 몸을 이렇게 다이어트로 챙기니까 이 사람은 담배도 안 피우고 운동도 많이 마시고. 하고 술도 안 마시고 규칙적으로 잠도 자고 이런 사람들일 수가 있죠. 이럴 줄 알고 제가 네. 아니 그런 대규모 연구를 한 데이터도 있어요. 심지어 2009년에 NEJM에, 그러니까 NEJM이라고 그러면 의학계의 빌보드 차트거든요. 거기에 그냥 순위를 올렸다 이러면 그건 우리 의사들이 다 뭐 과를 불문하고 인정.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인정. NEJM이요? 네, 2009년에 811명의 비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식이를 네 종류로 나눠가지고 고지방 고단백, 고지방 보통단백, 저지방 고통단백, 저지방, 고단백. 효과가 어땠을까? 몰라요. 다 살이 빠져요. 별 차이가 없었어요. 네 그룹이 다 살이 빠져요. 6개월 동안. 근데 이렇게 먹어도 우리가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이거 이렇게 먹으면 고지방 이거 당장 문제 되지 않아? 이거 내일 당장 이거 뒤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약이 아니라 식품이거든요. 독성이 없기 때문에 위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연구가 필요한 거지 이거 당장 몇 달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